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 입장 내놔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국내 증시가 전날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것에 대해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내놨지만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팀원 위머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을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이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지금 고집을 피우고 뭐 텃세를 부리는 거죠. 다수당이다 이거죠.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 달라고 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아무튼 민주당이 문제예요. 민주당에게 거의 야당을 만들어 두니 아무렇게나 거대 야당의 칼을 휘둘러서 여당이나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에 불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거대 야당을 만든 그 사람들의 책임도 커요. 정부 돈을 빚이 1년에 6조가 넘게 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정부 빚의 이자가 6조가 넘는데 그거 돈을 아껴서 살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그 선거 때 국민들과 약속한 25만 원전 국민 지원금을 자기 자신의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당이나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야당 인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지금 대모라고 난리잖아요. 다음에 그 빚은 이 청년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빚쟁이를 만들어서 다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빚쟁이를 만들어서 지금 이러고 지금은 당장 달콤한 거 먹고 자기한테 그 선거를 자기한테 많이 밀어준 사람을 위해서 보답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보다도 발언권이 세지고 대통령을 우습게 알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내는 1인 독재 체제는 역대 민주의 3선, 4선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굽신거려야 공천권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다 보니 이재명을 위한 당헌을 바꾸고 이재명의 편에 서야 살아남는 독재당이, 1인 체제 독재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당 공천권을 가지려고 당헌을 갖다가 1년 전에 그 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걸 고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 저기 그 의원들의 목줄을 재고 자기를 돕게 만들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에? 민주당 당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재명을 위해서 다 바꿨어요. 1년 전 사표 내지 않고 당권 다 국회의원들 다어그 공천 다 하고 나서도 당 1년 전에 해버리면 공천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가지려고 법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이재명을 위한 지금 당은 당규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공산당이지.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폐지는 위한 초당적 입장 내놔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